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죠. 제가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 당연히 아실 거예요. 그 전 영상에서 본 것처럼 72일 동안 남미 여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와!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나리타 공항이고요. 공항에 온 이유는 당연히 이제 제가 가려고 한 남미를 가기 위해서는 환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리타 공항이랑 아틀란타 공항, 그 두 공항을 환승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환승 시간도 어느 정도 있고 이제 총 한 24시간이 넘더라고요. 환승 시간 다 합해서. 그래서 에콰도르 키토로 저는 남미 여행을 시작할 것 같아요. 키토에 도착하면 밤 11시 35분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건 나리타 공항에서 4시간 동안 환승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환승하는 시간 동안 뭘 할지 모르겠지만 일본이니까 그래도 라면 하나 먹어야 되지 않을까? 라면. 아까 지나가다가 라면집 맛있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한번 가서 라면 하나 먹고 5시 50분에 아틀란타 가는 비행기를 타고 그쪽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걱정이 많이 돼요. 특히 사람들 동남아는 솔직히 많이 가긴 하지만 남미는 솔직히 좀 낯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은 많이 되는데 최대한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할 거고 또 재밌는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저의 항상 모토 행복하자. 재미있게 여행을 할 겁니다. 진짜 지금 아시죠? 이렇게 마스크 쓴 점은 좀 배려해 주세요. 무한폐렴 때문에 제 몸은 제가 관리를 해야 돼서. 그러면 여기 좀 앉아 있다가 라면 하나 먹으러 갈게요. 맛있겠다. 근데 이게 만 원이나 아니 만 원. 존맛탱. 근데 문제는 지금 내가 뭘 타야 될지 모르겠어. 내 비행기가 어디지? 5시 55분인데 델타 비행기가 없어. 아, 지겨워 죽을 것 같아. 지금 나리타까지 2시간 반 타고 왔고 여기서 5시간을 기다렸는데 아, 중간에 그냥 1시간 자고요. 할 게 없어갖고 인터넷도 너무 느려. 그래갖고 뭐 싸르다 다니는 것도 좀 그렇고 사람들 다 많아갖고 마스크도 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곧 아틀란타 가는 비행기를 탈 겁니다. 5시부터 보딩인데 사람이 많아. 아까 너무 시끄러운 관계로 다시 말씀드리면 아틀란타 공항에 도착했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델타 항공을 탔잖아요. 제가 처음 오늘 델타 항공을 타봤는데 확실히 좋은 것 같아. 음식도 엄청 맛있는 거 많이 나오고 서비스도 좋고. 내가 어디로 가야 돼 근데.
233. 아씨 뭔데 멀어. 오케이 저기다. 여기 오면 이제 이스타 수속을 밟고 기자 수속을 밟고 나와서 짐을 챙긴 다음에 다시 또 붙여야 돼 짐을. 아 이게 번거롭긴 한데 이게 뭐 미국 뭐 항공사 그 규정이 뭐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걸 따라야 되고. 아 숨쉬기가 힘드네. 그 이스타 비자를 이제 심사 받을 때 막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뭐 어디서 왔냐, 어디 나라에서 왔냐, 혹시 4개월 안에 중국을 갔다 온 적이 있냐, 뭐 그런 거 등등. 그리고 뭐 앞에 사람 들어보니까 뭐 직업이 뭐냐 그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오 여기 고프로 있어 여기 또. 그래서 그리고 어디 나라를 갈 거냐, 그래서 키토 간다고, 그리고 얼마 갖고 왔냐,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물어보고 잘만 대답하면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무섭긴 했어 솔직히. 아저씨가 무섭게 생겼더라. 아 이게 근데 생각보다 수속 시간이니까 환승 시간이 2시간이어서 진짜 빠듯해요 진짜. 지금 10분 남았어요. 10분 몇 시야? 6시 13분 비행기인데 지금 5시 50분이에요 지금. 그만큼 이제 이게 짧다는 거. 그래서 빨리빨리 안 하면 힘들 것 같아요 이거. 막상 오니까 시간이 연장됐어. 근데 이럴 줄 알았어. 아니 솔직히 너무 빠듯해 시간이. 연장돼서 지금 좀 시간이 여유가 있네요. 아 그리고 11시간 동안 진짜 비행기 타는 거는 지옥이야 지옥. 뭐 사육당하는 것 같아서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이제 키토로 들어가서 한번 그 키토 공항을 또 보여드릴게요. 재밌을 것 같네. 이번 여행 아주 그냥 판타스틱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키토 공항에서 봐요. 찾았고 이제 나가볼게요 한번. 여러분 드디어 키토로 도착했습니다. 아 졸라 힘드네. 근데 여기가 날씨가 좋네. 2월달인데 선선해요. 밤에 진짜 날씨 엄청 좋아. 그리고 앞에 키토라고 이렇게 글자가 있어요. 여튼 저는 오늘 근데 숙소를 안 잡아서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솔직히. 그냥 공항에서 자다가 내일 아침에 숙소를 갈까, 아니면 그냥 지금 원래 가려고 했던 숙소를 그냥 들어가서 지금 묵어도 되냐 물어볼까 지금 생각 중인데요. 지금 아직 결정을 못 해갖고 공항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쭉 있고 이제 막 택시기사님들이 20에서 25불을 받더라고요 거기 시내까지 가는 게. 근데 여기 또 보면 공항버스가 있어요. 근데 공항버스는 어디 한계점까지 가고 거기서 또 택시를 타래요. 근데 그게 더 쌀지 지금 근데 고민 중이에요 진짜 지금. 여러분 하여튼 이제 재밌는 저의 남미 영상이 나오겠죠? 여기서 끝 마칠게요.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시고 그러면 저는 그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에콰도르의 재밌는 영상 많이 찍어볼게요. 안녕. . 여기가 공항이에요. 공항 2층인데 사람들이 노숙을 많이 하네요. 그래서 저도 오늘 노숙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안전하게 이렇게 자물쇠를 묶어놓고 이렇게 크게 훔쳐가진 않겠지. 물도 샀어요 그거. 생각해보면 괜히 지금 밤에 12시 44분이거든요 밤에 움직이는 것보다 내일 아침 돼서 여기서 유심칩 사서 천천히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공항이 특히 위험하지도 않고 와이파이도 되고. 그럼 내일 저는 아침에 이동하겠습니다. 안녕.